기업 인사이트 심영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에서 이 로봇 반등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 로봇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의료 로봇 전문 기업이죠. 큐렉소를 심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내용 만나보시죠. 로봇에 연결된 커터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는 로봇이 스스로 움직여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로봇이 직접 움직이는 만큼 보다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 로봇이 현재 남아있는 제품들 중에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제품은 없거든요. 절삭을 할 위치만 알려주거나 혹은 의사 선생님이 이 로봇의 끝단을 잡고서는 직접 움직여서 절삭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특징은 뭐냐? 로봇이 직접 절삭을 한다. 다른 데는 절삭기구가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 보행 재활 로봇 모닝워크는 발판 기반형으로 치료 준비 시간을 약 1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큐렉소가 로봇 제작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안전성과 사용성, 경제성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해 정밀도와 편의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의료 영상 정보를 잘 판독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그 판독을 결정을 쉽게 의사 결정을 쉽게 하는데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수술하는데 필요한 영역과 필요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료기 도구를 그거를 인체에다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느 각도로 삽입을 해야 수술 결과가 좋을지 이런 수술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다른 그 AI 영상 정보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큐비스 조인트는 다음 달 말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에서 인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수출 확대와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로봇 분야는 5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가 350억 해가지고 전체적인 목표는 이제 850억 이렇게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뉴로메카로부터 로봇팔을 공급받기로 해 원가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가에서도 큐렉소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그동안 좀 이제 많이 환자들이나 이제 그 의사들한테 사용이 되고 그런 사용 경험 같은 것들이 이제 축적되고 입소문이 나면 더 빠르게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산 적용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인력 부족이라든지 비대면 환경의 어떤 그런 선호라든지 열악한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제 이런 의료 로봇 수술 같은 것들이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어서 뭐 큐렉소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좀 좋은 환경들이 펼쳐져 있죠. 큐렉소는 나아가 자체 제작에도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사업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면 훨씬 더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품질을 관리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의료 그 로봇 그다음에 수술 로봇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직접 제조를 하고 싶죠. 글로벌 인공관절 수술 로봇 판매사는 현재 큐렉소를 포함해 다섯 곳에 불과한 상황.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큐렉소가 시장 내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큐렉소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영상 보면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해요. 그 마지막 부분에 국내에서 인공관절 수술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다섯 곳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떤 거길래 이렇게 회사가 드문지 궁금하네요, 먼저. 네,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로봇이 쉽게 말해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 수술에서 관절이 치환될 자리를 결정하고 이제 뼈를 정밀하게 잘라내는 데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 높은 기술력을 좀 요하고 있기도 하고 인공관절 시장 자체가 미국이 가장 큽니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쟁 기업도 보면 대부분 미국 기업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이 성장하는 중이라서 그만큼 큐렉소가 좀 선두 주자로서 그런 경쟁력 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이런 점을 좀 큐렉소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 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당연히 경쟁 기업들이 진입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진입을 한다 그러면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안전성이라든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 인증을 받는 데까지도 사실 시간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나 그런 레퍼런스로만 놓고 보면 이미 이제 선두주자로 나선 이 선점 효과가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해외 인허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큐비스 조인트 인허가가 완료된 국가가 한국이랑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총 8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국가가 이제 미국이랑 일본을 포함해서 대만이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위주로 총 18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업 보고서나 IR 자료에도 없는 내용 인데 이제 회사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들 국가에서 허가가 나면은 해외 매출 성장세가 좀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 다 있는데 이쪽이 없어서 중국 쪽은 계획 없다고 합니까? 네, 안 그래도 이게 좀 궁금해서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 기업이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기술 오픈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렉소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포부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또 생각이 든 것이 요새 어떤 산업이든 AI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특히 요 수술 로봇 분야에서도 AI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이나 또 전망은 긍정적인지 이런 부분들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추이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수술 로봇에 이제 AI를 결합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확도랑 정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술 로봇 시장이 이제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결합을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4월에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이제 AI 기반 수술 로봇 시장 규모는 2025년에서 30년까지 연평균 18%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좀 시장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큐렉소도 로봇에 AI 도입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AI 테마로도 좀 묶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까요? 우선 이제 회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나간 영상에서 이제 대표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AI 영상 정보 기업이랑 협업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AI 수술 로봇 개발 협력을 맺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CT 영상을 좀 수집을 하고 AI 기반 3D 뼈 모델 생성이랑 이제 의료 분석 영상을 생성을 해서 환자별로 최적의 수술 계획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AI CT 영상 분석 기술을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 시간은 좀 줄이고 정확도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경험이 많지 않은 국가들에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저변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기술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이제 AI 테마주로 묶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향후 좀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보행 재활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보행 재활 로봇 하면 착용하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큐렉소는 발판 기반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진행 상황. 좀 이제 환자가 탑승해서 훈련하는 로봇인데, 그래서 이제 평지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좀 다양한 보행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특히 특이했던 게 가상현실, 그러니까 VR 소프트웨어를 좀 접목을 했는데, 환자가 로봇에 올라가서 이제 훈련을 할 때 모니터를 보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아바타가 숲길이나 공원을 걸어가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훈련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AI도 그렇고 당장 테마주라고 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향후 AI나 메타버스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행 재활 로봇은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전국 19개 병원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웨어러블 로봇 시장 진출 계획은 없다고 합니까?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도 이제 성장 중이라서 안 그래도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네.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이제 대표 멘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웨어러블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엔드 이펙트 타입에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소프트 로봇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와이어로, 예, 와이어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훨씬 더 예, 좀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이제 예, 입을 수 있는 로봇이죠. 예, 그런 로봇을 지금 서울대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실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른 장소로 나가는 이런 웨어로브를 예, 지금 할 생각은 아직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올해 실적 목표 850억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지 그 현황을 또 짚어봐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도 1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다가 올해 1분기엔 매출액 139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 1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큐렉스가 사업을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의료 로봇이랑 임플란트, 그리고 무역 쪽입니다. 좀 특이한 게 이제 식품 원료를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무역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주요 판매처는 전신이 한국 야쿠르트인 HY 그리고 팔도 등입니다. 예. 참고로 여기서 이제 HY는 큐렉스 최대 주주이고요. 무역 사업이 이제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좀 미미한데 그럼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 이쪽에서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의료 로봇 사업이 R&D나 인허가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이익이 좀 나지 않아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따로 영위를 하는 거라고 하고요. 다만 핵심 사업은 의료 로봇이기 때문에 점차 주력 사업인 의료 로봇 사업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의료 로봇 사업에서는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전 사업부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2023년이랑 2022년 둘 다 임플란트나 무역 사업 부분은 흑자가 났습니다. 반대로 의료 로봇 사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유를 살펴보니까 의료 로봇 사업 부분은 이제 의료계 파업이랑 경기 부진 영향으로 로봇 판매 대수도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48% 정도가 감소해서 12대 정도밖에 판매를 못했는데요. 영업이익도 이제 매출액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고 연구개발비가 이제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로는 엔지니어들도 좀 많이 뽑았고 회사가 이전도 했는데 이런 공통 비용이 의료 로봇 사업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큐렉소가 850억 원이란 이제 실적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었던 건 앞서 말한 이제 해외 인허가가 올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작년에 뉴로메카랑 이제 로봇팔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의료 로봇 사업 전체 매출 원가가 25% 수준으로 절감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큐렉소 로봇에 달린 커터가 소모품이어서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로봇을 납품할 때 이것도 소모품 패키지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함께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소모품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국내외에 로봇이 이제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소모품 매출도 지속해서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큐렉소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당장 자체 제작에 나설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산업용 로봇 이제 업체랑 협업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큐렉소 얘기 심영주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